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시큐리티 ATS 세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세션의 호스트를 맡게 된 CSS의 남서영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ISA를 통한 액세스 제어 계획하기 관련된 토픽으로 준비를 했고요. 주요하게는 저희 그 라디오스 그 액세스 제어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아직도 또 토픽이 7월에 2개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등록을 하고 대응되는 시간에 참석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질문 있다고 하실 경우에는 우측 하단의 채팅창이나 Q&A 창에 질문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채팅창에 질문을 입력하실 경우에는 볼 패널리스트를 선택을 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션이 끝난 다음에 질문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가 그 메일 주소를 잠시 뒤에 제가 채팅창에 공유를 해드리면 그 메일로 질문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저희 그 세션이 끝난 다음에 아마 지금 보시는 내용과 비슷한 설문조사를 받으실 겁니다. 저희한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좋은 점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세션의 참석자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는 저희 한용 프로고요. 저 이청 프로, 신정석 프로도 패널리스트로 저희와 함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을 저희 발표자인 한용 프로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로님. 네, 이제 안녕하세요. 오늘의 제가 준비한 내용은 ISE의 주어로 이제 라디오스 인증 기능에 대한 이제 내용이 되어져 있는데요. 일단 아젠다를 세 가지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았고요. 사용자 접근 제어 활용방안 소개, 그리고 시스코 ISE를 사용을 하셔야 하는 이유, 그리고 보존 및 호환성 체크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시스코 ISE 솔루션은 네트워크 접근 제어를 이제 포함을 하여서 네트워크 내의 보안 정책을 강화를 하고 사용자와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접근을 더잘 관리를 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오늘의 세션 시작으로는 사용자 접근 제어 기능에 대한 이제 우선 안 대해서 네, 우선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용자 접근 제어를 이제 왜서 이제 사용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회사에서 이제 여러 개 부서가 이제 존재를 하고 매 부서마다 이제 하는 업무가 다 다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권한도 이제 달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팀과 IT 인프라팀 또는 헬프데스크 운영자에서 관리를 하는 이제 업무와 액세스하는 이제 툴이 다 다를 수 있고요. 여기에 따른 이제 권한도 이제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발생하는 이제 여러 가지의 보안 문제들도 이제 권한이 제대로 이제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이제 부여를 할 때에는 우선 보안의 이제 최소 권한 원칙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 유출 가능성과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이제 변경 혹은 뭐 삭제 처리를 이제 방지를 할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네, 넥 제품의 주요한 기능이 이제 회사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는 사람이나 이제 장비를 컨트롤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직원 정보나 AD에서 들어간 이제 유저 정보들을 전부 다넥 제품에서 이제 동기화해서 이제 이런 AD 유저 기반으로 권한 부여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게스트 유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들의 맥 주소 정보들을 수집을 하여서 IS에서 맥 주소와 뭐 IP 주소를 맵핑을 하여서 나중에 게스트 접속을 하면은 게스트 유저에게 이제 맞는 권한도 이제 부여를 할수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IS에서는 SGT 그룹이나 뭐 타카스 기능 등 여러 개의 기능들을 지원을 하는데요. 세션에 따라서 이제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네, 여화면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서 시스코 ISE의 사용 가치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접근 제어 기능이 바로 이런 식으로 3A 인증 기능인데요.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즉이 ISE와 스위치, 뭐 라우터, WLC 혹은 뭐 다른 VPN 장비들을 네, 연결시킨 다음 네, 이런 장비들의 연관된 유저나 디바이스들이 네트워크 접속 시도를 할때 네, 자기의 역할 기반으로 구체적인 어느 정도의 권한을 이제 받을 수 있는지를 IES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AD나 LDAP 네, 등 기타 3파티의 신분 인증 서버를 추가를 하여서 유저 정보를 더욱 명확하게 이제 관리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픽스그레이드 기능을 통하여서 시큐어 파이어 같은 이제 보안 제품들과 연동을 시켜서 제로 트러스트 보안 시스템 환경을 이제 보장도 할수 있습니다. ISE 사용 가치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접근 제어 정책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플랜을 짜셔야 합니다.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을 이제 어떻게 구분할지, 각 유저들을 어떻게 구분할지, 접근 인증 방식들이 네, 무엇이 있는지, 권한들을 이제 어떻게 구분할지 네, 등등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다 사전에 네,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또는 뭐 게스트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면은 게스트 온보딩 포털 생성을 하시고 관련된 폴리시 세트까지 제대로 이제 설정을 하셔야 하고요. 뭐 IT나 또는 보안 운영 담당자들에게는 회사 툴이나 장비에 대한 이제 권한을 이제 많이 필요함으로써 네, 이럴 경우에는 타카스 기능을 이용하여서 네, 이런 직원분들의 이제 대한 관리를 따로 진행하는 것도 이제 권장드립니다. 타카스 기능을 이용을 하면은 관리자가 네트워크 장비 액세스부터 네, 어떤 용량어를 이제 쓸수 있는지까지 전부 다 이제 관리를 가능하고요. 어떤 유저가 각 장비에서 어떤 작업들을 진행을 하였는지를 제대로 이제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ISE에서는 SGT 그룹 기능을 이제 이용을 하여서 태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직원분들을 이제 그룹에 포함을 시켜서 관리하는 것도 지원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 ISE를 사용하는 이제 상세한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네, 온보딩 프로세스를 이제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직원분의 이제 입사부터 네, 퇴사까지 네, 어떻게 권한 부여를 하고 회수하는지, 또는 뭐 게스트가 처음으로 회사 방문 시 네, 어떻게 등록하고 네, 권한을 어떻게 받는지, 만약 또 게스트가 두 번째, 세 번째 방문하면은 네, 어떤 방식으로 등록을 하는지 등등 네, 이런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더 쉽게 할수 있도록 ISE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SGT 기능. 네, 그룹 기반으로 정책을 설정을 할수 있고요. 그룹 간의 이제 접근 제어를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또 타카스 기능. 각 유저들이 네, 특정 장비에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받을 수 있는지를 관리를 가능하고요. 또는 자동화된 이제 중앙 정책. 네, ISE의 UI 화면에서 모든 작업을 진행을 할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프로파일링, 뭐 픽스그레이드, BYOD, 뭐 포스터 등등 기능을 전부 다 이제 지원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화면에서 표시된 내용은 바로 이제 ISE에서 가장 전형적인 사용 사례인데요. 즉, 라디우스 인증 과정입니다. ISE는 회사 네트워크 인증 서버로서 일단 회사 내 모든 네트워크 디바이스 정보를 ISE에 이미 추가된 후 AD나 LDAP 같은 이제 외부의 ID 요소 정보까지 전부 다 연동시키고요. 이제 관련된 제어 정책들을 설정시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전 준비들을 이제 모두 다 세팅된 후, 네, 엔드포인트에서 유저가 인터넷 접속 시도를 할 때, 네, 우선 IS에서 해당 유저가 네, 어떤 방식으로 접속을 했는지를 판단을 하고, 예를 들어서 VPN 장비, VPN 방식으로 네, 등록이 되었다면은 매핑된 이제 폴리시 세트 정책을 찾아서 해당 유저에게 이제 어떤 권한을 이제 부여를 하는지를 판단을 하고요. ISE의 PSN 노드를 통해 해당 유저에게 권한을 이제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폴리시 세트 부분에서는 여러 개의 접근으로 정책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스 장비인지, 뭐 안드로이드 장비인지, 리눅스 장비인지, VPN 접속인지 네, 등등 이런 각종 접근으로서 이제 별다른 권한을 이제 세팅도 할수 있고요. 이상 내용은 IS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라디오스 인증 기능이고요. 잠시 후에 데모 환경에서도 이제 함께 상세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ISE의 SGT 그룹 기능을 이제 안내해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을 이제 진행을 하는 방식은 보통 VLAN으로 이제 구분시키고 네, 특히 회사 내부에서 IP 대역이 이제 추가가 될때 IP를 사용한 ACL VLAN 뭐 IP 기반으로 접근 제어 정책도 이제 변경하는 이제 필요가 있는데요. 보안 운영 담당자에게는 이제 아주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TrustSec 기술로 SGT 그룹 기능을 이제 사용을 하는 좋은 점은 이제 VLAN 변경 없이 유저의 로컬별로 태그를 달아서 이제 접근 제어를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그룹 간에 이제 어떻게 통신하는지도 이제 관리를 할수 있고요. 모든 그룹 간의 이제 통신 상태를 아주 명확하게 관리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SGT는 ISE를 최초 도입 시 이제 설정이 많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은 일단 설정을 해 놓으면 이제 나중에 회사가 규모가 커지거나 IP 변경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아주 편리하게 관리를 할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GT 기능을 이제 아주 추천하고요. 참고로 SGT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은 최소 어드밴스드 라이센스를 이제 구매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게스트 관리에 대한 소개 내용이 준비도 해보았는데요. 이 게스트도 마찬가지로 이 SGT 태그로 이제 관리를 가능하고요. 즉, 모든 게스트 유저를 동일한 태그로 세팅을 하여서 게스트 권한만 이제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IS에서 이 게스트 액세스 방식으로 구분시켜 세 가지의 유형의 게스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게스트가 핫스팟에 이제 연결하는 액세스 코드를 제공을 하면은 바로 이제 네트워크에 접속 가능할 거고요. 하지만 이런 방식의 단점은 이제 보안성이 좀 약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게스트가 연결 요청 보내면은 이제 계정 생성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이제 아카운트 생성을 하고 셀프로 네트워크 연결하는 방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회사 직원이 게스트 정보를 미리 등록 사이트에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게스트가 네트워크 연결 요청을 보내시면은 이제 회사 내부 직원이 해당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연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 계속해서 이 타카스 기능도 간단하게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네트워크 관련 담당자와 헬프 데스크 관리자 또두 가지의 역할이 있는데요. 네트워크 담당자의 이제 업무는 네트워크의 이제 장비 관리를 진행하는 거고, 헬프 데스크 관리자는 이제 회사의 PC, 프린터, 그리고
기타 단말 장비와 이제 회사 전용 각종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이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헬프 데스크 관리자는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이제 접근 권한이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업무의 기반으로 타카스 기능으로 통해 각 유저들의 권한을 이제 적절하게 이제 구분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네, 제대로 이제 권한을 이제 구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일반 보통 직원도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이 변경을 할수 있어서 아주 큰 네트워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ISE 구입 화면에서 이러한 모든 세팅을 진행을 할수 있음으로써 이제 아주 편리하게 관리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다음은 데모 환경으로 이동을 하여서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액세스에 관련된 이제 세팅 작업들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준비한 비디오 영상으로 이제 안내해 드리겠는데요. 네, 최초로 이제 ISE에 등록을 하실 때 Administration 그리고 시스템 아래 Deployment 화면에서 이동을 하여서 각 노드 상태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 지난번 세션처럼 저희가 세 가지의 노드가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이세 가지의 노드로 PN, MNT, PSN 요세 가지 역할을 구분을 시키면서 애초에 구축까지 세팅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세팅이 되어진 다음 PSN 노드에서 저희가 모든 이제 폴리시 서비스를 관리를 하거든요. 이제 오늘의 제가 주요로 안내해드린 내용은 바로 이 세션 서비스, 바로 라디우스 인증을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는 디바이스 어드민 서비스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타카스의 서비스를 이제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폴리시 서비스의 노드가 일단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이제 확인이 된후 워크센터로 이동을 하여서 여기에 보시면은 네트워크 액세스라는 이제 단일한 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안내 문구에 따라서 1, 2, 3, 4 이런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확인하는 것도 좋고요. 또한 가지의 방법은 위쪽에 메뉴판을 보시면은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시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팅을 해야 할지를 이제 잘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아이덴티티, 아이디 그룹, 엑스터널 아이디 소스 요세 가지 부분은 유저 정보를 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의 이제 환경에서는 별도의 AD 서버가 추가가 되어져 있고요. 네, AD 서버에 이제 도메인 이름으로 연결시킨 다음 이 아래에 이 AD 서버가 세 가지의 노드에서 전부 다 연동되어져 있다라는 점을 이제 확인을 된후 그룹 화면으로 이동을 하여서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싶은 유저 정보를 선택합니다. 이 그룹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 아래에 리스트 내용은 바로 이제 지금 AD 서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유저 그룹들이 표시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오늘의 이제 환경에서 employee, help desk, 그리고 switch admin 요세 가지 그룹을 이제 선택을 하여서 ISE로 추가되어져 있고요. 그다음 일단 이제 유저 정보를 보장시킨 다음 두 번째로 이 네트워크 리소스 화면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디바이스 장비들을 필요하는지를 추가를 할수 있거든요. 하지만 ISE에서 모든 정책들은 사실 그룹 기반으로 이제 세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추가를 하기 전에 일단 저희가 필요하는 이 네트워크 장비에 관련된 그룹 정보를 이제 추가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그룹을 필요에 따라서 추가한 다음 본격적으로 네트워크 디바이스 페이지에 Add 버튼을 클릭을 하여서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려는 모든 장비들을 추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스위치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 화면에 표시된 것처럼 추가를 할때 스위치의 이름 그리고 IP 주소 입력을 하시고요. 이 아래에 로케이션 부분
해당 스위치 장비는 어떤 로케이션에 있다. 그리고 디바이스 타입, 해당 장비는 어떤 디바이스다라는 이런 그룹을 선택하는 것을 매우 추천합니다. 그 다음 요 아래에 라디오스 어센티케이션 세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요 아래에 Shared Security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무조건 빌본을 하나 세팅을 하셔야 하거든요. 이 ISE 쪽에서는 이제 Shared Security를 세팅을 하고 그 다음 그 스위치 쪽에 네트워크 디바이스 쪽에 이제 향후에 CLR 명령어도 이제 세팅하는 필요가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본 세팅이 있는데요. 이두 가지의 비본이 반드시 동일하여야만 이제 통신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별도로 안내 사이트 내용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채팅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펴보자면요. 이 화면은 저희 시스코 사이트에서 관련된 모든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네, 이런 세팅 부분에 대한 명령어 내용들이 전부 다 표시되어 있는데요. 방금 확인된 shared 잠시만요. 쉘드 스크립트 내용을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여기에 알수 있거든요. 여기에 표시된 내용처럼 이 라디오스 서버 키, 이런 명령어가 바로 이 쉘드 스크립트를 이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네, 바로 이런 명령어 내용들이죠. 여기에서 표시된 이키 부분이 바로 ISE에서 세팅된 이 Shared Script와 무조건 동일하여야만 이 네트워크 장비가 ISE와 이제 통신이 보장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요한 가지의 명령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명령어가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전부 다이 사이트 내용에서 이제 확인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 라디오스 어센티케이션 세팅에서 네, 이런 세팅 내용들을 이제 확인을 한 다음, 네, 요 아래로 스크롤을 하시면은 별도의 이제 타카스 어센티케이션 세팅도 있는데요. 이제 타카스를 사용을 하시려면은 얘를 선택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실드 시크릿을 이제 하나 세팅합니다. 이런 세팅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아래에 SNMP 세팅도 네, 필요에 따라서 이제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아래에 Save 버튼을 클릭을 하여서 도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환경에서 스위치나 WLC나 뭐 다른 기타 네트워크 디바이스 장비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ID 정보와 네트워크 디바이스 두 가지의 이제 정보를 전부 다 이제 보장을 시킨 다음, 폴리시 세트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폴리시 정책을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이 디폴트 세팅되어진 폴리시 내용으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안내해 드리고 싶은데요. 폴리시 세트 안으로 이동을 하여서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확인을 할수 있거든요. 우선, authentication 내용을 이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세팅된 내용은 연결 방식으로 통해 MAB와 DOTLX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우선 Weld MAB, Wireless MAB, Weld 802.1X, 네, Wireless 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MAB에서 이 If User Not Found는 바로 Continue라고 이제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세팅된 이유는 잠시 후 구체적으로 이제 디바이스가 인증될 때 이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이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Authorization에서
아주 다양한 이제 폴리시 정책을 세팅을 할수 있는데요.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할때 바로 이제 어떤 권한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필요한 이제 사용을 하신 내용은 요 아래 하단에 표시된 요두 가지 내용이 카운팅 될 것입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MAB와 802.1X 이런 인증이 진행이 될 때, 네, 어떤 효과를 이제 받을 수 있는지를 이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Operation 아래에 Live Log라는 화면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요소가 등록을 될때 이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제가 사전에 이제 한 가지의 디바이스를 준비를 하였고, 이제 MAB 인증으로, MAB 인증 상태를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이런 로그 상태는 사실, 스테이터스 부분에 보시면은 실패라는 이제 내용이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어센티케이션 부분에서는 디폴트 폴리시 세트에서 MAB Authentication 이 아이템이 이제 매칭되었고, Authorization은 Default Policy 세트에서 Default Authorization Policy가 매칭되었다라는 점을 이제 확인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 결과는 Deny Access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즉, 현재 상태에서는 해당 요소가 혹은 해당 디바이스가 이제 접속 권한이 없거든요. 이런 이유는 바로 이제 폴리시 세트에서 화면으로 이동을 하여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MAB 인증 상태를 사실 두 번째로 진행을 하였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ISE의 COA, 즉 Change of Authorization 기능인데요. 이 MAB가 최초로 이제 진행을 할 때에는 맥 주소가 없어서 실패가 되어져 있고, 하지만 이 MAB의 폴리시 세트 상태에서는 이제 맥 주소가 없더라도 이제 Continue로 세팅이 되어져 있어서 아래로 Authorization 세팅을 찾아서 계속 COA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잠시 후 폴리시 세트 화면으로 이동하여서 더욱 상세하게 이제 안내해 드릴게요. 현재 이 결과로서는 첫 번째로는 실패가 되어져 있고, 두 번째로는 COA로 통하여서 이제 Permit Access 권한을 받았다라는 이제 결과를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Policy Set에서 이동을 하여서 왜서 이런 내용이 나타났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Default Policy Set에서 우선 이 Authentication 부분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요. 현재 MAB, World MAB로 이제 들어온 유저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확인을 하는 부분은 이 MAB라는 것은 이제 맥 주소 기반으로 이제 해당 유저 정보를 확인하는 건데요. 그래서 최초로는 이맥 주소가 internal endpoint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그래서 IS에서 이 해당 유저가 최초로 이제 등록을 할때 인터널 엔드포인트에 해당 맥 주소가 이제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if user not found라는 조건이 continue로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맥 주소가 없더라도 계속 진행을 한다. 그래서 이 아래에서 할당된 authorization 정책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매칭된 부분은 제일 하단에 있는 이 디폴트죠. 이 authentication이 패스가 되어지 않아져 있어서, 그리고 계속 아래로 이제 매칭된 authorization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가 매칭이 되어져 있고, 디폴트가 그 결과가 바로 deny access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해당 유저가
최초로 등록을 할 때, IS에서는 해당 맥 주소가 internal endpoint에서 해당 맥 주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럼 최초로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맥 주소가 없어서, 그래서, 처음 authentication은 사실 failed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if user not found가 continue로 되어 있어서 계속 아래에서 authorization policy를 찾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디폴트 그리고 이제 받은 권한이 deny access입니다. 네, 즉첫 번째 로그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약간 별다른 이제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위쪽에 보시면은 이 if user not found가 continue로 되어 있어서 이제 어떤 약간 변환점이 있다면요. 이 최초로 등록된 해당 맥 주소가 저희 ISE의 ID 그룹에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이 ID 그룹 내용의 엔드포인트 아이덴티티 그룹 아래에 이제 unknown 해당 그룹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요 최초로 등록된 맥 주소가 요 그룹에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폴리시 세트에서 그 엔드포인트에 소속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변환점이 있기에 IS에서는 COA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Change of Authorization. 그래서 네, 이런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 이제 MAB를 인정을 할 때에는 이맥 주소가 인터널 엔드포인트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uthorization은 패스 성공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는 두 번째 이제 매칭 상태에는 authorization이 패스가 되어져 있고 그래서 authorization이 패스되었기 때문에 authorization에서는 permit access 권한을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화면에 이두 번째의 인증 상태인 내용이죠. 네, 이런 상태로 이제 간단하게 MAB 인증을 진행을 할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권한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고요. 그다음 또두 번째로는 802.1X 해당 인증 방식이 진행을 할 때는 이제 어떻게 네, 진행을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엔드포인트의 유저가 하나 있고요. 이 서비스에서 우선 Weld AutoConfigure라는 서비스를 이제 활성화시킵니다. 즉, 802.1x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에서 해당 서비스를 활성화시킨 다음, 네트워크 세팅 화면에서 네, 802.1x, 네, 어댑터 옵션에서 802.1x를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Properties 화면으로 이동을 하면은 Authentication 메뉴가 있습니다. 이 Authentication 메뉴가 나타난 이유가 바로 방금 저희가 이제 활성화된 그 서비스를 활성화시켜서 나타납니다. 네. 이 Authentication에서 부분에 보시면은 일단 802.1X를 이제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지, 현재는 이 PEAP로 이제 세팅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세팅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제 크리덴셜을 제공하는 이제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바로 이제 연동된 AD의 유저 정보를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네, 클릭을 하여서 저희가 이미 연동된 유저 정보를 입력합니다. 유저네임과 비번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이제 정보를 입력을 하고 이제 연결 시도를 하면은 바로 네, IS에서 관련된 이 로그 정보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네, 현재 authentication은 DotIL-X 그리고 authorization은 네, authentication pass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받은 결과는 permit access. 마찬가지로 policy set 화면에서
네,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어센티케이션에서는 네, 일단 802.1x를 진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요소 정보가 저희가 AD의 요소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이런 조건이 만족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래 authorization에서 매칭된 이 정책을 찾습니다. authentication이 패스가 되어져 있기에 permit access를 이런 권한을 받았다라는 점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내용으로 아주 간단하게 MAB와 802.1x가 어떻게 이런 권한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네. 폴리시 세트 화면에서 자기의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사실 아주 상세한, 아주 복잡한 네,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세팅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데모 내용 환경으로 네, 안내해 드려 보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안내해 드린 내용은 사실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네, 어떤 네, MAB.1x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시켜서 진행하는 거고요. 아래에 사실 아주 아주 상세한 네, 이런 시스코 IP폰, 난 시스코 IP폰 등등 네, 이런 내용들을 사실 필요에 따라서 전부 다 하나하나씩 이제 모든 조건들을 필요에 따라서 이제 세팅이 가능하고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워크센터에 보시면은 저희가 오늘의 이제 안내해드린 내용은 네트워크 액세스에 관련된 네, 이런 하나하나의 이제 세팅 화면의 내용인데요. 사실 뭐 게스트 액세스, 게스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마찬가지로 위쪽에 이 메뉴판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네, 하나하나씩 체크하는 것을 이제 추천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지를 전부 다 확인을 할수 있거든요. 네, 이거 아니라 뭐 차스텍, SGT 그룹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네, 등등 아주 상세한 내용이 전부 다 안내 이제 확인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어떤 화면에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세팅을 할지를 잘 모르겠다, 혹은 이런 화면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점이 이제 있다면은 사실 오른쪽 상단에 헬프 화면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제 필요한 이제 문제점을 전부 다 확인도 할수 있고, 네, 리소스 아래에 페이지 레벨 헬프라는 화면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동을 하시면은, 네, 아주 상세하게 네, 지금 이 화면이 네, 어떤 화면이고, 그리고 어떤 작업들을 진행을 할수 있다. 그리고 관련된 이 아주 아주 상세한 네, 어떻게 세팅을 하는 스텝 정보들, 네, 아주 상세한 정보들이 전부 다 확인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준비된 링크 주소 내용을 채팅창으로 좀 보내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해당 사이트로 이동을 하여서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ISE에 관련된 네, 구체적으로 네, 어떤 세팅 작업들이 필요하는지, 네, Where 상태에서, 무선 상태에서 어떤 작업들이 필요하는지, 무선 상태에서 어떤 작업들이 필요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게스트 요소 정보들을 어떻게 세팅하는, 어떤 작업들이 필요하는지 등등 내용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ISE를 뭐 세팅하거나 사용을 하실 때 이제 어떤 기능을 원하시거나 어떤 작업이 필요한다면은 전부 다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제 확인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데모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PPT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IS의 보존 및 호환성 체크 부분을 이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IS의 장비들의 모델링이고요. 그리고 저형부터 대형 구축 환경에까지 사용되는 모델링들이 전부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조건은 이제 꼭 IS의 3.0 버전 이상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라이센스가 이제 필요하고, 만약 가상 환경이라면은 별도의 위암 라이센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ISE 3.0 버전부터 이 새로운 라이센스 유형이 있는데요. Essential, Advantage, Premier로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기존의 Base 플러스 Apex 라이센스를 대체를 하였고요. 이 라이센스들은 모두 1년, 3년, 5년 조건의 이제 구독 기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새로운 라이센스는 중첩된 계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프리미어는 어드밴티지의 모든 기능과 몇 가지의 기능 추가되어져 있고, 어드밴티지에서는 에센셜의 모든 기능과 몇 가지 추가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에센셜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낙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 어드밴티지에서는 SGP 프로파일링 픽스그레이드 기능이 제공됩니다. 프리미어에서는 포스처 기능이 제공되고요. 그리고 타카스 기능을 사용을 하시려면은 별도의 디바이스 어드민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라이센스에 대한 상세 내용도 저희 홈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채팅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사이트 화면으로 이동을 하시면은 이 라이센스에 대한 아주 상세한 안내 내용들이 이제 표시되어져 있고, 어떤 해당 스마트 라이센스를 어떻게 확인을 할지 등등 내용들이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세션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왜 사용자 접근 제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민감한 데이트 유출 사고나 데이트 조작 같은 이제 보안 문제를 막기 위해서 권한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회사 각 부서의 직원분들과 게스트에 이제 대한 접근 제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ISE SGT 기능을 이제 회사 규모가 커질 때 효율성 있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SGT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추천하지만은 하지만 주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은 SGT 등 이제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은 최소 어드밴티지 라이센스를 이제 보유를 하셔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기타 뭐 타카스 기능이나 이제 어떤 뭐 포스처 기능 등등 이제 필요해 이제 라이센스를 이제 보유를 하셔야 한다는 점도 이제 주의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스트 관리도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안내해 드려 보았는데요. 이제 향후의 시션에서 이제 기회가 있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팅을 할지를 상세하게 이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모든 내용이고요. 필요한 이 링크 내용들도 전부 다 이제 채팅창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럼 시간을 다시 저희 호스트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션에 대해 관련된 문의가 있으시면은 우측 하단의 Q&A나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입력하시는 동안 저희 다음 ATS 세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7월 달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ISE 과부하하고 그 ISE 퍼스처 관련된 내용으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등록을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슬라이드와 같은 비슷한 내용을 받으시면은 저희한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점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올라온 질문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올라온 질문은 없기 때문에 Q&A는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만약에 궁금하신 질문이 나중에 생기실 경우에는 제가 이미 채팅창에 메일 주소를 올렸기 때문에 이 메일 주소로 메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세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